여기는 토마토 모종밭인데, 올해는 토마토 모종을 사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종을 구입하면서 토마토 모종을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모종들은 어디서 났냐? 작년에 심었던 방울 토마토가 장마가 겹치면서 터져버렸어요. 터지면서 바닥에 씨앗이 올해 발화가 되면서 마늘밭에 모종이 총 6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밭에 있던 모종을 옮겨와서 현재 지금 보이는 밭에다가 옮겨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드문드문 올라와 있습니다. 총 마늘밭에 찰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같이 심었기 때문에 현재 옮겨준 모종들이 어떤 토마토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과실이 열려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종을 옮겨 심든지 겨순을 심든지 하던 간에 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파리 사이에서 난 겨순이 올라와야 이 모종은 옮겨 심은 게 성공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잎들은 대부분 다 말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잘라내고 심으셔도 되고 일정 시간 겨순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일정 시간 뒤에 마른 잎들은 잘라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는 여기서 키워 올린 다음에 이 교순을 이용해서 남는 공간에다가 토마토를 더 심을 계획이었는데요. 마침 농장주 분 주인께서 교순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미 이 시기가 되면 교순치기를 합니다. 50에서 60cm까지 자랐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희는 여기 양파밭을 썼기 때문에 토마토 모종을 심는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김에 겨순치기 하시고 옆에 놔두셨길래 조금 얻을 수 있는가 여쭤보고 겨순을 얻어와서 심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많이 시들시들하죠? 밭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시들시들합니다. 그런데 보통 뿌리를 내리고 겨순이 자라려면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지켜보고 죽는 곳에는 겨순을 따서 더 심어줄 거고 나머지는 계속 키워 올리면 되겠습니다. 토마토는 이렇게 겨순을 심어도 아주 잘 자랍니다. 10개를 심었다 그러면 90% 이상은 보통 다 살려서 잘 자랍니다. 그러나 마늘밭에 있던 오이 모종도 있어서 4개를 옮겨 심었는데 결국 한 개만 살아남았고 작년에 깻잎과 F수박 겨순을 따다가 심었는데 역시나 4~5개 중한 개씩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아니면 다른 것은 그냥 모종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주간의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는데 시간 대비 살아남는 것이 너무 없죠.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토마토만 이 방법들을 활용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꼭 사서 모종을 심으시면 되겠습니다.